세곡동 옥선생입니다. 제가 아이언 또 첫 박는 스윙 후려치기 잘 하게 했더니 결과 좋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보따리 내 노래. 공도 못 맞히는 분들 제가 물에서 건져 드렸더니 이제 내 보따리 어디서 드라이버 내 노래요. 그래서 오늘 드라이버까지 드리려고. 자, 첫 박는 스윙은 최저점에서 그냥 바닥에 있는 걸 들어서 꽝 박는 거죠. 그런데 공이 떠요, 안 떠요? 지금 보면 완전히 땅으로 깔려가가지고 지금 몇 가냐? 지금 한 166 정도 가죠. 아이고, 이거 치려고 이걸 치나? 아, 뜰 수가 없으니까. 들어서 이렇게 딱 찍는 거예요. 뜨나? 어, 떴는데 역시나 똑같아. 하지만 이 연습은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들어서 공 가운데다 두고 계속 박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언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뭐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계속 찍혀요. 이때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이거는 지금 스윙협회도 가입을 못했고 골프협회도 가입을 못했는데 그 가입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후려치는 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들어서 좋아 그랬더니 어, 소리가 대충 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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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어, 이거 200m 나가면 어떡하지? 어, 되게 잘 맞았는데? 아, 191m 나왔다.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파3에서 쓰는 쇼티 있죠. 쇼티. 쇼티를 푹 박지 말고 그냥 살짝 박으세요. 그럼 약간 그 우두 정도 칠 수 있는 높이로 이렇게 박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도 가운데다 두는 거야. 가운데다 두고 똑같이 공땅인데 얘는 좀 떠 있잖아요. 신경 쓰지 말고 똑같이 박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박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 좀 떠 있다고 봐봐요. 저는 꽝 지금 공땅 박았거든. 근데 지금 공 날아가는 거 보세요. 떠서 오 220까지 나갔어. 오, 티 저 뒤로 치였다. 자, 그렇죠? 또 여기 쇼티 또 있어요. 쇼티를 갖다가 또 꽂아 살짝. 그럼 떠 있어. 근데 이건 드라이버 높이가 아니죠? 가운데다 놔. 아이언처럼 치라는 거예요. 박아. 그러면은 얘가 조금 파고 들어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공이 떠요. 위로 들었으면 박어요. 지금 땅 쳤어 전. 근데 약간 감겼다 이거는. 그래도 공이 뜨는 게 어때요? 더 뜨죠? 좋았어.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이 드라이버로 박는데 공이 바닥에 놓여 있어요. 그쵸? 그럼 몇 층에 있는 거예요? 만약 바닥에 놓여 있다면 1층. 근데 짧은 티에 있으면 1.5층. 근데 이제 2층을 가는 거예요. 2층 이제 딱 보면 완전히 떠 있거든. 어, 드라이버 높이보다 더 이제 높아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목 선생이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들어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에요. 얘도 박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박아야 돼? 얘도 박는데 바닥에 있는 애는 1층을 박지만 공이 지금 2층이죠? 그럼 허공을 박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허공을 박는 거예요. 근데 공 땅이 안 되겠지 이거는. 왜냐면 땅 떠 있으니까 땅은 안 맞겠지. 그러면 왼발에다 두는 겁니다. 이거는 딱 놓고 들어서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꽝 박았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좀 덮여 맞았다. 그러니까 지금 날아가는 것만 보자고요. 거리가 오 235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어차피 2층을 박을 거면 어, 공을 왼발에다 안 놔도 되지 않나요? 최저점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면 아무래도 감길 수 있지 않나요?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죠. 그럼 또 가운데다 둬보는 거야. 아까 왼쪽에 뒀으니까 이제 왼쪽으로 갔잖아요. 가운데다 두고 이건 땅을 쳐요 안 쳐요? 땅을 안 치죠. 왜? 그냥 2층을 박을 거니까. 그래서 가서 2층을 박았어요. 자, 봅니다. 그럼 공 나가는 거 보세요. 아까보다 덜 휘죠? 얘가 악셀 VF예요. 네버 슬라이스. 그러면 날아가는데 250, 249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윙을 볼 때 제가 미친 듯이 막 세게 막 스윙을 멋있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얘를 가운데다 뒀어요. 드라이버 세상에 가운데 둔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땅에 공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땅을 쳐서 박을 필요 없이 떠 있는 공을 먼저 박으면 되는 거죠. 가서 공을 박았어요. 저는 그냥 공을 박은 거예요. 그랬더니 쭉 역시나 네버 슬라이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채. 그런데 쭉 날아가서 249 똑같이 나왔어.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쳐 박는 스윙이 돼서 스윙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쳐서 박는 것만 잘해도 만약에 내 클럽 페이스 운용만 할 줄 알면 플레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라이버는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공을 가운데 놨을 때 공이 자꾸 우측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면 원래대로 왼쪽에 놓으면 되고, 왼쪽에 놨더니 쳐서 박는 위치에서 스퀘어였는데 돌아가서 맞으니까 자꾸 왼쪽으로 감긴다면 이 가운데다 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되게 웃긴 거 해볼까요? 나는 푸시드로를 치고 싶어. 이런 드라이버로.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게 가운데거든? 오른발에 놨어. 야, 이게 말이 돼? 이 상태에서 똑같이 쳐 박는 거야. 옆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2층에 있는 공을 이렇게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이 오른쪽으로 가. 그러더니 싹 돌아 들어오죠. 이건 여러분의 특성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이거 방송 때문에 이걸로 찍고 있지만 별로 좋아지네. 248 똑같이 나갔네요. 아셨죠?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아마 진짜 놀랄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지만 얘는 스윙 협회에 들어가 있다 못 들어가 있다. 섀도우 들어가야 그때부터 저는 골프로서 인정을 합니다. 아셨죠? 세상에서 여러분의 골프를 가장 쉽게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옥선생밖에 없어요. 세곡동 옥선생. 왜냐하면 여러분이 없는 능력을 먼저 만들어드리니까. 그거는 확실합니다. 아셨죠? 전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 갖고 찾아뵐 거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